산바연 주야시 무덕경 광주야시 이목관찰 중생신 보구중생 도덕시 적정원해 주야시 수호일체 주야시 대부수화 주야시 대원정진 역부호 노덕원망 주관여 다야구인 성주왕 전우동자 중예각 현성전고 해탈장 요회전자 무성주 세해적성 바람자 덕생동자 유령여 이룩고 군수주영살비진주어차겹대운진대 상수리로 사다불 어영화장 세계대 조화장음 대법문 시방어공제 세계 역구여시 상설허 융동역사금여사 일시비길 역구일 세주명열애상 고연삼매 세계성 화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당명학품문명품 음행연수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식주범행품 팔심공정명법품 불설양화성분품 남아성공계참품 십계흥여무진자 불순보설성공품 보설성공계참품 십대한도십칠품 십정십통십인품 화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불구사 열애식신상해품 열애수호공덕품 보현행도 열애술 이세관품 기법계 시리신만대송여 삼십구품 원망도 궁송차경신수지 소발신시변정가 환자여시국토에 시영기도 장하구로성을영구이사 세법부동본래정 무명무산절일체 성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신금이며 불수사성수현성 일중일체가득일 일득일체가득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여시 무량원과서일령 일념적시 무량법 구세식세호상적 인불산난적별성 소괄심시변정가 생사열관상공화 이사명념무분별 시불고연대인명 명인혜인삼매주 원출여이 구사이 구고일생만어고 중생수비득이 시고행자 한번제 다신왕산필부득 무연성교차결이 기화수분덕자령 기다라니무진보 상은덕계실보적 선명기심, 요즘 공부하는 내용이 선명기심이죠. 그 마음을 착하게 쓰자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울림이 많노, 이게. 예. 정성품, 청정한 행,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르침 그 많고 많은 수억만 권의 책 중에 가장 우수하고 가장 위대한 가르침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높은 그러한 그 긍지와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워낙 그 훌륭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우리의 그 제8 아리아식 잠재 의식 속에 그게 이제 입력이 돼요. 저절로 입력이 됩니다. 그 입력이 된 게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행동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이고 나는 좋은 말은 많이 들었는데 행동으로 표현이 잘 안 돼서 참 갈등이 심하다. 우리 불자들에게 그 제일 큰 갈등이 그 문제입니다. 저도 평생 그 갈등 속에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제일 좋은 가르침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몸이 뭐 당장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갈등하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입력이 돼가지고 저 잠재의식 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것은 결국 다이아몬드를 삼킨 것과 같아서 삼켰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금방 뭐 꺼내고 팔 수도 없고 빛을 발하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지만 다이아몬드는 내 속에 있어. 그와 같아서 언젠가 그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고 그 값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공부한 것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스며있다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그걸 시절인연이라 그래요. 시절인연이 되면은 사실로 그것이 발현이 돼가지고 내 행동으로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저절로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갈등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말씀은 배웠고 행동은 개차반으로 한다 그렇지만은 언젠가 부처님처럼 잘할 때가 있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은 그 중생심이 덜 떨어져 가지고 중생심 또 중생의 습관이 덜 떨어져서 그렇지 언젠가 나도 아주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처럼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보살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면 돼요. 절대 갈등하시지 마세요. 오늘은 정향품 이제 마지막인데 대인관계에 대해서 대인이라 해서요. 77쪽이죠. 77쪽 중간부터 사람을 대한다 그랬어요. 견 음식이네. 음식한 사람 잘 꾸몄다.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여러가지 뭐 귀걸이 목걸이도 달고 여러가지 장난을 잘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법회에 나올 때는 법회에 알맞는 그런 그 장엄을 하고 나옵니다. 너무 그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든지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또 옷을 뭐 특별한 패션을 하고 나온다든지 그러면 좀 그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조금 흔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수수하게. 그렇다고 너무 또 추리하게 입으면 안 돼. 누추하게 입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튀게 입어도 좀 그렇고 아주 평범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우리 이 법회나 불교 의식에 나오는 그런 거 그 모습이고 뭐 자기가 언제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렇게 화려한 옷 아주 그 진한 화장 또 너무 값비싼 그런 금은 보화를 걸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마땅치는 않은데
여기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화려하게 장엄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는 뭐 많죠. 어떤 행사 같은 데 나가면 뭐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당연 중생이 마땅히 원하기를 중생이 30 이상으로 이 음식이라. 야, 30 이상을 갖춰버리면은 금은 보고 하나도 장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30 이상. 부처님이 갖추신 그런 그 가장 그 훌륭한 그 모습이라. 그러한 모습이 갖춰져서 저런 그 돈 들여서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아주 훌륭할 텐데, 모든 중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선명기심이에요. 그 마음을 착하게 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무음식인을 볼 때, 음식이 없는 사람을 볼 때 마땅히 중생들이 사제 식호하고 모든 그 꾸민 거, 가짜로 꾸민 거 그런 것을 버리고 두타임 갖추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두타임은 뭐냐? 이제 요건 번호인데 두 수, 떨 두자, 떨 수자, 손수변에 쓰는 글자인데 그걸 두타행이라 그래요. 모든 것을 초탈하고 초연하고 탈속한 그런 그 행동, 그러한 모습, 아주 탈속이, 그렇다고 뭐 추하게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아주 탈속한 모습. 그래, 가섭존자를 두타제일 가섭존자 그렇게 합니다. 가섭존자가 아주 부잣집 사람이라 본래는. 그리고 과거에 아주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얼굴이 황금빛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법에 들어와가지고 두타형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 가서 복 지어준다고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었어. 그러다가 이제 유명 거사분인데 꾸중을 듣게 됐어요. 스님은 말이야, 연세도 부처님보다 많고 아주 그 존경받는 그 수행자로서 왜 그렇게 사람 차별하면서 가느냐? 왜 가난한 집만 다니냐? 아니, 닥치는 대로 부잣집도 갈 수도 있고 가난한 집도 갈 수도 있고 뭐 보통 집에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왜 꼭 가난한 집만 쫓아다니냐? 그렇게 유마 거사로부터 꾸중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소탈했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아무 옷이나 그렇게 생긴 대로 그렇게 입는 그런 그 아주 수행자로서 표본이죠, 사실은. 요즘 뭐 우리 스님들도 뭐 좋은 차 잘 타고 다니고 옷도 좋은 옷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꾸미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이제 그 두탕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모든 중생이 그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 낙착인, 낙착한 사람을 본다. 집착하는 사람. 아주 무엇에, 그 자기 그 모습에 집착한다. 또 자기 아집에 집착한다. 자기에게 집착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집착심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 다음 중생이 이법자오하야. 법으로서, 불법으로서 스스로 즐겁게, 즐기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마침 모처럼 그 오늘 법회에 나오신 분이 아주 그 공부하는데 아주 재미가 있고 또 사경을 많이 해와가지고 사인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불법으로서 말하자면 스스로의 즐거움을 삼는 거야. 불법 아닌 걸로 즐거움을 삼는 것은 그건 이제 보통 중생들이 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자기 아집이라든지 자기 뭐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는 것을 볼 때 저걸 가지고 차라리 중생들이 법 공부하는데, 불법 공부하는데 저렇게 즐거움을 누렸으면, 즐거움을 느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발 그렇게 하여지다. 뭐죠? 환내 불사. 불법 공부하는데 기뻐하고 애착하고 그래서 버리지 않기를 원하라,
이런 말입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 사람을 대했을 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다 우리는 그런 그 좋은 마음을 내는 거죠. 그게 선명기심입니다. 그 다음에 무낙착, 견 무낙착, 집착이 없는 사람을 볼 때 또 어떤 원을 하는가 하면 다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유의사 중에서 함에 있는 일 가운데서 마음에 즐기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라 그랬습니다. 유의사, 유의사라고 하는 것은 저작이 있는 일, 세속적인 일, 억지로 꾸며서 하는 일, 조작으로 하는 일, 그런 것을 유의사 그래요. 반대로 무의사가 있습니다. 함이 없는 일, 자연스러운 일, 저절로 되어가는 일, 마음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일, 그걸 무의사. 그 반대로 조작하고 꾸미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하는 것을 유의사 그래요. 유의사 가운데서 마음에 지휘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그런 조작되기 일은 가능하면 좋아하지 아니해야죠. 우리나라는 참 이제 그런 그 억지로 일을 꾸며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견 환락이네. 당원중생이 환락 기뻐하고 즐기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그런 경우 상도 안락하여 항상 안락을 얻어서 나 공양불 부처님께 즐겨 공양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한다. 무엇 때문에 아주 그 기쁨에 들떠 있다. 그래 좋은 일이다. 부처님께 그 마음으로 부처님께 항상 공양해서 그것으로서 즐거움을 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견 반대로 견 고뇌인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반대로 아주 그 고뇌하는 사람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이 많고 고통이 많은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더 근본지하여 근본 지혜를 얻어서 멸제 중고 여러 가지 고통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멸제하기를 원하라 그랬습니다. 근본지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본래에 갖춘 지혜 불성지혜 증여 자성지혜, 진여지혜 이게 근본지입니다. 그 화엄경에서는 누수를 근본지 그래요.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지혜.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는데 그게 근본지인데 그게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중생의 어떤 그 업력에 매몰되어 가지고 잘 밑에 있어요. 중생의 업력은 막 그냥 세멘트로 첩첩이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돌을 얹고 거기다 흙을 막 그냥 갖다 쌓고 그래가지고 저 밑에 이제 있기는 있는데 그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근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이걸 가지고 무사지라고도 해요. 스승 없이 없는 지혜. 그렇죠. 스승 없이 스승으로부터 받은 지혜. 우리가 좋은 아주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지금 뭐 어떤 자만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긴 하지만 화엄경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그 별볼이 없는 지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상당한 지혜는 상당한 지혜 이 세상에서는 제일 그 좋은 지혜인데 그러나 불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가 본래 갖춘 지혜 부처님에게도 배우지 않는 스승에게도 배우지 않는 환경에서도 배우지 않고 네가 본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그 지혜가 진짜 우수하고 제일 가는 지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사실은. 그 우리가 환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런 근본 지혜를 개발해내는 하나의 작업이라 그런 노력이라고요. 계속 그냥 괴물을 가지고 흙을 파는 거예요. 그 근본지가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라. 예컨대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 환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본지를 얻어서. 근본지를 얻으면은 내가 설사 어떤 인연에 의해서 고통을 좀 받는